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오늘 새롭게 이제 7월 1일입니다. 아, 7월에 새로운 하루고, 또, 또 2018년도 새롭게 이제 한 바퀴, 한 바퀴는 아니죠. 반바퀴 돌았습니다. 이제 아, 여러분들, 자, 만약에 아 상반기에 생각했던 대로 잘이루지 못했다면 자 우리 하반기에 같이 힘, 힘차게 같이 해봐요 자아 요즘에 방송에 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분들이 많아서 상당히 좀 아, 기분이 좋습니다 아 많은 분들 들어오셨어요 지금 벌써 승도님 반갑고요 별사탕이 춤님도 반갑고요 그 다음에 박준현님도 반갑고요 그 다음에 티쳐 규이야 공부 좀 했대. 예? <laughs> 아, 공부하셨어요. 근데 공부회례는데딱두 개만 딱 하셨어요, 진짜. 댓글 두 개밖에 없던데. 더 하셨다. 1번. 딱두 개만 했다. 2번. 눌러 보십시오. <laughs> 그리고어딱두 개만 했다고요. 야. 아, 아 하고 당근은 그것밖에 안 달았다. 요즘 제가 어그 좀 이야기 하기 전에 종목 상담을 하시고 싶은 분들은 번호표 뽑아야 되니까 순서대로 빨리 <laughs> 적어주십시오제 잠깐 이야기 하는 동안. 아, 저희 그 채팅방에 아, 요즘에 너무 불이 붙었어요. 물론 그것은 여러 가지가 지금 맞아 떨어져서 그런 건데요. 아, 사실 지금 열정이 강한 분들이 자꾸 유입되고 있어요. 그 말씀은 제가 유, 유, 열정 강한 분 아니면 제가 또안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들어와가지고 물 흐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열정 강한 분들이 야, 심지어는 제가 주부분으로 아는데 새벽 3시 4시에 댓글이 달려요.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사실 지금도 엄청 피곤하거든요. 맨날 우는 소리인데 왜냐하면 모니터링하고 방송했던 거 혹시 뭐, 뭐 제대로 된다 이런 거 하다 보면 잠잘 시간 별로 없어요. 그런데 새벽에 댓글이 달리고 오늘은 점점 점점 디테일하게 달려요 선생님도 그렇게 달았지만 뭐 지지와 저항 뭐 이런 내용도 주주함수 안에 강의 옛날에는 그냥 잘 봤습니다가 좀더 많았는데 요즘에는 진짜 공부했다는 게딱 보여요 그러니까 야 그런 걸 보면서 점점 좋은 쪽으로 가고 있다 그렇게 그렇게 보니까 참 좋고요 어 그래서 어 제가 또 후보군 두분 제가 말씀드렸는데 최승돈 님하고 티처 규님하고는 제가 조금만 공부 더해주시면 제가 채팅방을 초대하겠습니다. 승돈님도 돈이로 해가지고 저번 오랜 기간 동안 보신 것 같은데 만약에 공부 많이 안 하셨으면 주식 기초 강의 조금만 더 봐주세요. 왜냐하면 그걸 봐야 제가 뭐라고 탁하면 대부분 알아들어요. 그래야 뭐 손발이 맞거든요. 예를, 예를 들어서 지금 시그널인데 싶어서 딱 했는데 그걸 못 알아채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거니까. 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음, 그러면, 아, 종목 상담, 아, 하시고 싶은 부분 있으면 한번 올려보십시오. 음. 야, 그래도 이, 일요일 아침에 다들 뭐 주말에, 어, 놀기 바쁘고 이런데, 야, 참 대단하십니다. 여기 계신 분들. 녹화 잘 되고 있고, 예. 네. 자, 궁금한 거 없으세요? 음. 그러면, 업종 대표주 제가 좀 체크하겠습니다. 고스닥 문제 좀 체크할게요. 요새 고스닥 너무 안 봐가지고요. 자, 궁금한 거 있으면 올리십시오. 올리시는 순서대로 합니다. 자 그러면 어 기법 같은 것을 더 원하시는 것 같으니까 제가 어 핵심 종목들 여기 있는 거딱 돌려보겠습니다. 먼저 코스닥 먼저 돌려보고요. 하다 보면 시간이 없어서 이건 넘어가는데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닥터 k 가자 시청자 상담은 말 그대로 상담했던 종목이고요. 자 여기 위에 있는 종목은 어 제가 뽑아놓은 종목들입니다. 여기 일단 올려놓겠습니다. 우리 채팅방 어 회원이신 어 새우 글로벌, 그 다음에, 일단 난주 시간 없으면 그건 내버려두고요. 자, <laughs> 자, SK, 미, 아, 머터리얼, 이런 부분들 보면 추세를 돌려냅니다. 어저께 살수 있었어요. 자, 그리고 더 짧게는 한 3일 전에 살수 있었어요. 자, 무슨 말인지 이제 이해 되시죠? 여기 계신 분들 답득해하고, 저도 오랜 시간 동안 이제 가지고 있으니까, 현대차 들어왔습니다. 현대차, 자, 종목 상담 하시고 싶으면, 현대차, 얼마에, 언제 샀고, 비중 얼마 이렇게 올리십시오. 위에 딱 올려놨죠? 종목 상담, 종목, 단가, 시점, 비중 이렇게 올리세요. 그래서, 아, 보시면, 음, 이렇게, 하락하던 추세를 여기서 돌렸어요. 닥터케인은 이런 거안 하면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지 않습니다. 그럼 보여드린종목 강한 이유는 이렇게 하락한 추세를 돌파하기 어렵다니까요. 보통 이렇게 가는 게 70%예요. 이렇게 가면 자꾸 바치고 하는 게 그런데 돌려냈다는 건 뭐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 뭐가 있다는 거는 내가 굳이 이 회사에 아주 많은 정보를 몰라도 차트에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럼 이뭐한 회사인가 정도는 알아놓고 그 다음에 안에 적자나는지, 아닌지 흑자나는지 아닌지 정도만 알아놓고 요 안에서 나는 요거 보고 하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들어가 가지고 셀트리온, 어, 바이오 회사네 결산 어쩌고 저쩌고 안에 가면 뭐, 어? 동사는 어? 뭐 동물 세포 대량 배양 기술을 기반으로 이오잖아요 이거, 이거 공부해 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 이상 할 필요 없어요, 솔직히. 왜? 아유, 아니 정부도 속이고 하는데 이 회사가 속인다는 게 아니라. 분식 해결하고, 하는 우리가 봐가지고 알겠습니까, 솔직히. 그냥, 이익 나는지 안 나는지 정도면 체크하시고요. 이렇게, 체크하시고. 그죠? 자. s k a p e m 저도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반도체 관련 장비. 오케이. 이제 가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그럼 끝이에요, 거의. 그래가지고 주식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으면 보지도 않겠지만, 이렇게 딱돼 있으면, 오케이. 이제 돌렸네. 그럼, 영업이익이라든지, 실적이라든지, 종게 뭔가, 선제적으로 알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있는 사람들이, 기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좋으면 탁탁탁탁, 턴어라운드랍니다, 이게. 이해되십니까? 뭐라고요? 턴어라운드. 이렇게 하락조세를 꼬꾸라지던 걸 돌려낸 걸 턴어라운드라는데, 특징이 몇개 있어요. 턴어라운드는 한 방에 붕붕붕붕 못 가요. 왜 그런가 하면, 이쪽에 있는 저항대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저항대가 있다고요. 왜냐하면, 그 이전에 내려올 땐 별로 안 좋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간다고요 가다가 눌리고 가다가 눌리고 뒤쫄기우야 <목소리> 어저께 여기 저항대라는 거 어저께 공부 좀 하셨잖아요 여기 지지였는데 뭐라고요 이렇게 깨졌잖아요 저항입니다 여기가 받치고 여기가 받 바치고 그럼 여기가 받칩니까안받칩니까받치잖아요 여기, 여기 또받쳤잖아요 근데 미세하게 올라가고 있죠 이거 뚫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이제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시는 분들 1번 한번 눌러보십시오 <목소리> 그래서 이거 지지저항 아주 중요해요. 그리고 닥터 K는 이거 진짜 끝내주기 좀 잘하는 편이다. 자, 이걸 잘하면 어떻게 되느냐? 사고 팔고 매수 시점을 잘 잡아낼 수 있다. 그럼 끝 아닙니까? 주식. 이상하게만 나중에, 이상한 실수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주식으로는 안 망했어요. 선물 옵션으로서, 선물 옵션으로 망해서 그렇지. 선물 옵션 한, 한 방에 끝납니다. 그냥 잘못하면. 자, 지우. 굿모닝. <laughs> 예. 자 그래서 이것도 1 8 2 0 0원이 단기 목표치에요. 왜냐면 여기 저항대입니다. 이거 여러분들 사진 하나 찍어놔 보십시오. 닥터 k 가 말하는 대로 갈 확률이 90%라니까요. 진짜입니다. 여기가 면 밀리고요. 여기가 밀리고 여기 지키는 게 가장 좋고요. 여기까지 밀려도 상관없어요. 왜? 추세 지지되니까 그러면 어떻게 전략을 세우느냐 이거 해도 되겠어요 월요일날 월요일날 지금 잠깐 봅시다 이런 식으로 분석하는 거예요 저 처음 보는 거잖아요 지금 이렇게 보면 자 기관 외국인 별로긴 한데 그죠? 지금 바닥에 거리량도 별로 없어요 이런 게 좋아요 어저께 복습 자 이렇게 어저께 맞습니까? 아랫개가 아랫개네 제가 정신이 없어요 요새 하도 음. 방송을 많이 해가지고 언제 이야기했는지 잘 기억이 안나요 하긴 했는데 자 이렇게 양봉이 밑에 이렇게 조그만게 좋다 1번 아니야 양봉은 이렇게 큰게 좋아 첫번째 시간 캔들 했잖아요 자 2번 눌러보세요 여기에 조그만게 좋다 ,이. 1번 아니야 양봉은 큰게 좋아 2번 눌러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순동 님 알겠습니다. 순동 님뭐 진심이 느껴졌어요, 저도. 그러면 방송 끝나면 최신 방송 밑에다가 메일 남기십시오. 그리고 티처 규 님도 미리 공부하실 거라고 제가 생각하고 아, 어 그렇게 두 분은 받아드리겠습니다. 그 대신 특별한 게 없어요. 같이 하는 겁니다. 같이. 그러니까 그냥 장 중에 혹시 궁금한 거라든지 제 얘기를 그냥 실시간 이렇게 그냥 주고받는 겁니다. 티처 규위에 하고, 최승도님하고는 <laughs> 제가 채팅방 받아드리겠습니다. 같이 하시, 하시죠. 어, 댓글 남겨주십시오. 메일로 남겨주십시오. 아 어, 그리고, 아, 엘컴텍엘컴텍 자, 엘컴택 2875. 번호표 뽑아야 됩니다. <laughs> 비중. 어, 비중 1.5가 무슨 말이죠? 자 조인철님은 언제 매수하셨는지 좀 올려주시고요. 그리고 위에 아까 박중현님은 현대차 뭐 궁금하면 매수 시점 잡는 중이다. 아, 그럼 전면, 전망 알겠습니다. 현대차는 제가 중장기로 어, 회원분들에게 한번 생각해봐라 했고 실제로 들어가 있는 분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 요거 머트리얼까지 하고. 자, 해보겠습니다. 자, 뭐냐. 항상 일정하다는 거죠. 그럼 나중에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께 자꾸 방송 나중에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아, 이거 살만하니 이게 자동으로 들어온다니까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자, 추세선 하나만 끌수 있는 거 아니에요. 세개끌 수, 세개끌수 있는 게더 많이 끌수 있는데, 세 개를 딱 넘어가면 좋다. 잘, 잘 들어놓으세요. 자, 여러분들이 자, 대답도 잘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아, 열정적으로 맨날 맨날 들어오시고 해야 제가 열심히 합니다. 안 그러면, 저 힘이 빠져, 여히 못해요. 지금 힘들어 죽겠어요, 진짜. 하나, 둘, 셋. 무슨 말인지 이해 되십니까? 자, 여기 추세선, 하락 추세선. 하나, 둘, 셋. 뚫었죠, 이거? 좋은 거예요. 이해 된다. 7번. 무슨 말이라고요? 하락 추세 이렇게 쫙, 여기, 이상한데 말고, 고점과 고점을 이렇게 연결한다 했잖아요. 하나 쫙 껐죠? 자 상승 전환 됐어요. 그럼 아직까지 여기 밑에 밑이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또 찍은 고점 여기 하나 더 그리고 또 여기 한도 치고 갔네 하나 더 여기 일일이 다끌 필요 없어요. 이렇게 고점을 한세번 정도 위에서 이렇게 딱 지지 아니 그러니까 하락 추세 이렇게 돌아섰다 그럼 v 리 r 사도 되는 거예요. 그래 사도 된다 하잖아요 지금 내 사도 된다니까요. 다만 장이 박살 안 나고 적당하니 움직이는데 17만 4천원 정도 꺼내서 그럼 밑에 빠져야 되는 건데 일단은 여기 인근 대충 안 밀리고 무슨 모양이 나와야 된다 음봉을 푹 떨어지는데 사면 된다 안 된다 음봉 떨어질 때 사면 된다 안 된다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언제 사야 된다 양봉 음봉 이야기해 보세요 매수는 말한 동안, 전또적고요 XM3932, 4월 20%. 조인철님은 빨리 올리십시오, 그거. 2 8 7 0원 언제 샀는지. 저 양봉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적당하니, 여기, 여기 인근, 1 7 아, 4 0 0 0 아, 4천 인근에서, 이게 아마 약간 밀릴 거거든요. 야, 근데, 자, 여러분 책임을 해서 하는 겁니다. 저는 책임못 져요. 저는 이렇게, 아, 이런 시그널들이 나왔네요. 이렇게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투자는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자, 여길 뚫어야 돼요. 18만원대. 자, 18만원대가 저항대다. 자, 여기 표 있죠? 18만원. 자, 여기 비교적 여기서, 자, 그렇게 움직여있죠? 그러면 어떻게 세부 전략을 잡느냐. 30분 봉도 이렇게 한번 쳐다보시고요. 자, 17만 5천원. 그래, 17만 5천원. 자, 세번 정도 나눠서 산다 생각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런 권역에서 세번 정도 나눠서 산다고요. <laughs> 어떻게? 자, 지지 저항을 볼땐는 제가 분봉, 오분봉 이렇게 편다 아닙니까? 일봉으로 보면 잘 모르겠거든요. 언제 사야 될지 잘 보입니까? 세부적으로 안 보인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서 지지 저항 을더 세밀하게 잡아내거든요. 자. 18만원 때는 저항대야. 이거는, 그러니까, 이렇게 딱 해놓고. 자, 여기 인근 때는 지지되네? 그러면, 아, 적어도 자, 내일, 아, 이것이 치고 가면, 위로 치고 갈 거거든. 시나리오 두 개, 일단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위로 치고 간다. 위로 치고 가면 좀 따라가기 조금 부담스러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위로 치고 가면 눌릴 때까지 기다리세요. 여기, 붕 치고 가잖아요? 그럼 약간 눌릴 때까지 기다려. 그리고, 그러면, 치고 갔다는 건더 좋거든요? 눌려주면 이이평선도 다, 정배율 다 돌아냅니다. 그럼 적당하니 17만 9천 원 정도에 사요, 한번. 그리고 여기 인근, 표현한 인근에서 두 번, 세 번, 이런 식으로 사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도 되고, 만약에 위에서 붕 떠가지고 밑으로 눌렸죠? 그럼 한번 사. 그리고 밑으로 안 빠져? 그러면 시나리오 2. 왔다 갔다 할 때, 다시 눌릴 때, 다시 17만 9천 원 인근에 또 사요. 한, 한, 번 남겨두세요. 한 번은 나중에 이럴 때 밀릴 때 대비해가지고 하나 딱 삼태요. 자, 일봉으로 보면 여기 인근에서 매수할 수 있습니다. 야, 자랑 월요일 날 자랑 띄우겠는데. 자, 양의 기운이 많습니까? 음의 기운이 많습니까? 양, 음, 빨리 쳐보세요, 여기. 양의 기운이 많다. 음의 기운이 많다. 빨리 한 쳐보세요. 자, 엘컴텍은 5월, 음, 5월 16일을 하셨고. 그쵸? 주식할 때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파른거 많은 데서 하지 마시고요. 그렇다고 너무 꼭대기에서 하지 마시고. 자, 여긴 기 보십시오. 뭐가 많습니까? 음봉이 많죠? 그러니까 당연히 빠지는 거예요. 그죠? 자, 이런 구간에 한번 보십시오. 며칠째 양봉입니까? 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여기서, 여기 상황 무슨 상황인 줄 아십니까? 자 지우 답해파 요봉과 요봉의 이뭐 뭐라고 내가 이야기할 것 같은데 이봉으로 끝났는데 그 다음날 하면 뭐로 시작했다 그럴까? 내가 이 양봉이 뭐로 시작했네요. 이럴, 이럴 거거든. 자놀 남겨놓고 딜레이 있으니까 내가 먼저 이야기할게요. 개바락 시작했어요. 종가가 여기거든요. 자 여기 서 시작해서 쭉 빠졌는데 아래 꼬리는 땡겼다가 그랬습니다. 쭉 땡겼고 여기서 끝났는데 여기서 시작했어요. 시가가. 그럼 개바락이가 시작인 거예요. 자, 여기 두기 봉세 개만 가지고도 한 30분 이야기 할수 있어요? 그 정도로 여러분들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요 부분을 무슨, 뭘 이야기 하고 싶은가 하면, 자, 여기서 시작에가 밀렸는데, 누군가가 이평선 근처에서, 아, 이 정도는 한번 사볼 필요해서 땡겼다는 거예요. 사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여기서 끝났는데, 여기로 시작, 시가가 여기니까, 개바락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여기로 끝나는 여기 뽕 빠져가지고 시작했다고요. 그런데, 자, 돌을 올려요 돌을 올렸는데 저까지 갔다가 이평선이 밀려요. 윗꼬리 삥달고 여기까지 종가가 됐죠. 자, 여기 이평선 탄탄하다. 그리고 여기 지금 단기 장권이다. 그쵸? 개바락 맞습니다. 음. 그래서, 어,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여기가 그러니까 여기도 띄울 때도 보면 띄울 때 살짝 띄우면 좋다 했습니까? 이렇게 강하게 장대 양봉을 빵 띄운 게 좋다고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장대 양봉 좋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강한 저항대인데 이렇게 하락 추세 강한데 이평선 딱 받치 놓고 빵 띄울 때 양봉을 띄었다. 자, 만약에 여기서 1차 매수하고 좀 길게 가시는 분들. 아까는 조금 어, 세밀하게 그래도 아침, 점심, 저녁 정도, 그러니까 저녁에 이제 오후 정도에 뭐 조금 그래도 시간적인 여유가 잠깐잠깐씩 좀 짧은, 있다는 분들이 그렇게 대응하는 거고, 그게 안 되면 적당히 하나 사놓고요. 자, 3분할 합니다. 그 다음에 적당한 밀려 또사야 돼요. 여기가 강할 겁니다. 잘안 깨져요. 여기서 추세선 하단이고요. 위에서 내려오는 하락 추세에 아, 지지를 받는 건이기 때문에, 자, 여기 별표 하나 해두면 돼요. 여기. 자, 이게 어저께 셀티븐 헬스케어 매수자리라 그랬지 않습니까? 딱딱히 이렇게 미리 이야기 해놓는다고. 이렇게 미리. 자, 여기 와도 사도 돼요. 이렇게 미리 이야기 해놓는다고요. 자, 다, 그 다만, 이거는 상승 추세기 이 때문에, 자, 여기서 적당하니 한번 사주고, 적당하니 좀 밀릴 때 20일 안 깨고, 이게 이제 커브 털면서 올라가거든요. 이것도 올라오고 다 올라와요. 그러면 지지가 상당히 강해요. 그래서 잘안 밀리는 겁니다. 이게 하락 추세를 돌려낸다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커브를 도, 돌리면서 평균 단가들이, 자, 올라오면서 이렇게 탁 돌려낸다고요. 그러면 그게 지지권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적당히 사고, 이건 적, 직장인입니다. 적당하게 사고, 살짝 밀리면 또 여기, 17만 정도에 또 적당하게 한번더 사고, 마지노는 여기입니다. 여기까지 만약에 시장이 안 좋으면 밀리면, 적당히 한번더 사서, 손절은 한 15만, 넘 밑으로 깨지면 손절하겠다. 아니면 조금 더 길게 손절 라인, 여기 잡아도 상관없어요, 여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기에서, 아, 3분의 1, 만약에 총알을 한번 남겨놨다, 붓붓붓 빠지면, 빨리빨리 끊어내야 되고요 케이스별로 이렇게 달라져야 돼요. 그래서 적당하니, 아니면 시장이 갑자기 쉬었고 팍 왔다. 이 종목보다. 시장 쉬었고 때문에 푹 빠지는 경우가 오면, 한번딱 사주면 이렇게 반등 넣을 거거든요. 그때 손실 축소. 그 전략 드리겠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이 하시는 거고요 자, 첫 번째부터 벌써 타이밍이 좀 나왔어요. 자, 밑에도 보면, 자, 이거는 따라가지 마세요. 지금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자, 이거 돌파하면, 돌파하면 붕 띄우긴 띄우는데, 일단은 이거는, 그러니까 먹을 수도 있는데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저는 일단 패스하겠습니다. 이거는 이거는 분봉 매매 안 되면 안 돼요. 음. 바이로 매드 차라리 아 이것도 말씀 안 드리겠어요. 왜냐하면 겹치거든. 셀트리온 막 밀고 있는데 이거 바이오 딴거 하면 안 돼. 일단 음. 자 그럼 정리하도록 할게요. 이게 여기 있는 종목들이 모양이 이상한 거 있습니까? 없죠. 전부 다갈수 있는 모양들이에요. 전부 다 그렇죠? 자 이거는 조금 어? 어그러질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 이런 종목들, 봐서부터 이야기했어요. 봐서. 이렇게 돌파할 때부터, 먹고도, 남고도 남았습니다. 참, 추세들이 다 좋지 않습니까? 그쵸? 포스캠테, 어 여기 카페 24. 좋은 거는 기회 잘안 줘요. 그러니까, 여기 오면, 15만원 오면, 한번 해보든지 이렇게 했는데, 1 5만 기회도 안 줘요. 그러니까, 좋은 거 그렇다고요. 그러면, 그러면 이제, 이건 그런데 할 필요 없어. 지우가 질문 한건데요 이거 물론 여기 진짜 진짜 잘할 자신이 여기 안에서 하면 되긴 돼 약간 밀려도 한번 비빌 는득 있잖아 여기서 매수 했는데 깨지면 여기에서 추가매수 도 된다 지우 지우 들리면 1번 음. 자 다, 다른 분들은 아 그냥 보기만 하시고 이거 위험해요 왜냐하면 꼭대기라서 딱히에는 이렇게 조심스럽습니다 여기정도 밀리면 여기는 매수권이긴 한데 잘 대응 못하면 여기가 빡 깨지는 순간 밑으로 쨉을 열리거든요 여기까지 열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하는 자리는 아닙니다 아 지금 듣고 있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여기서 지금 하지 말고 만약에 딱하잘 꼬르고 있다가 외국에다 사네 그지? 외국에다 사이봐 봐봐, 봐봐 여기부터 봐봐 쫙 점프 딱 시키면서부터 쫙 사고 있다 이거 참 뭐가 있는가 봐 이거 <laughs> 잠깐만 이거 좀 자세히 한번 보자 월봉 야, 근데 좀 이래서 내가 말을 잘 못하는 거야 얼마나 많이 올랐어 5천원부터 이게 얼마야 이거 3천원부터 지금 엄청 올랐어 그래서 만약에 꼬꾸라지면 많이 꼬꾸라지기 때문에 이야기를 잘안 하는 건데 넌할수 있을 것 같으니까 15만 7천원 정도에 딱 온다 그럼 적당하게 딱 응치 봐가 한 5%에서 10%딱 들어가고 5% 먼저 딱 들어가고 양봉 올라가면 더 산다 그랬다 5%더 사면 딱10% 만들었지 올라가면 적당히 팔아먹고 만약에 밑으로 빠진다? 10%면 딱더 추가해 그래가 만약에 올라오면 시장 비리비리하면 하지 말고 무슨 조건 이야기하는 거 알지? 그때 만약에 타이밍 오면 나한테 이야기해 보고 적당히 서로 언언하면 되잖아 여 시장 비리비리하면서 푹 빠지면 하지 말고 시장 고만고만한데 여기서 만약에 놀고 있다 그러면 한번더사 그래가지고 위로 손실 축소하든지 아니면 이익으로 짧게 끝내든지 그 전략 가능하다 일단 근데 지금은 아니다 보고 있어 자 이거는 이제 조금 조금 처질라 는데 추세가 좋았죠 그래서 뭐 이런 거는 예를 들면 이제 예를 들자면 12만건데 이렇게 만약에 시장 급락되면 내려오면 여기서 한번 딱 리바운드 나온다고요 절대 한 번에 안 죽습니다 이런 거 왜? 이게 추세 좋게 쫙 가는 거한 번에 안 죽어요 여기 좀 제법 스트레이트로 밀렸잖아요 요새 장이 안 좋아가지고 만약에 악재 한번더 있어서 시장의 악재 때문에 붕 한번 더 빠진다 이렇게 쭉쭉쭉 그럼 여기서 받아도 돼요 그리고 짧게 딱올라간거딱 끊고 넘으면 됩니다 하루 이틀 <laughs> 그게 스윙 트레이딩입니다. 자 이런 거잘 보고 계세요 이제. 이거 이런 거잘 봐야 됩니다 이제. 딱 적당히 모양 만들면 조금만 더 기다리다가 모양 딱 만들면 이거 이제 참고할 만합니다. 이거 위로 올라와 이거 위로 올라와야 돼 이거. 자 그래서 어, 간단하게 SK 머터리얼하고 아, 코스닥 종목들 아, 체크해 봤고요. 자 방송 한번 끊고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찾아뵙도록 하죠. 바이바이 자 구독 꼭하시고요 신들에게 SNS로 추천 좀 날려주십시오. 닥터케이에게 힘이 됩니다.